아서라 세상사 쓸 곳도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도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도 없다. 운불견 동원돌이 변신춘 시작. 군불견 동원돌이 변신춘 장가 소부야 웃들 마라 장가 소부야 웃들 마라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시작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구비인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구비인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시작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동도해 허니하시 부석귀 허랴 동도연이 동도해 허니하시 부석귀 허랴 우산어 지난 해는 시작 우산어 지난 해는 대경 공급둔 모리오 제경 공급둔 모리오 분수와 첩풍곡은 한무제 분수와 첩풍곡은 소름이라 피죽죽 저두견아 소름이라 피죽죽 저두견아 성성제열 한억을 말아 이 너도 또한 기철년 이기오니 너도 또한 슬프고 어려운가 천국하고 상심 우리 인생 슬프려운가 천국 상심 우리 곰마다 수심이라 곰마다 좋아요 수심이라 낙양성동 낙화수식 낙양성동 공자 왕손이 철영허다 공자 왕손이 철영허다 청춘
두 박자인데. 청춘 꿈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청춘 백발소름 도깨비다 백발소름 도깨비다 그렇지 깊다 깊다 오르흥금실 끈한 백만 오르금시끈한 백마 당시 행나기 따려한 만원 당시 행나기 따려한 만원 장안 종로 소전들아 장안 정루 소전들아 장안 정루가 우리 저 홍만님이 안 내려가시나? 네. 안 나와도 안 나와도 그 음을 자꾸 흉내내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실제 거기 표기된 음보다 한 옥타브를 낮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셔야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은 남자분이 저음이 좋아야 되는데 저음을 자꾸 키워야 되면 안 나와도 하다 보면 나와요. 장안 정무 소지건들아 시작 소연들아 그러지요. 흥을 자랑 마라 흥을 자랑 마라 자랑 자랑 마라 이렇게 하죠. 장강은 배를 띄워 포를 장강은 배를 띄워 풍월을 풍월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주면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네. 신표가 없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잠깐. 거기 뛰어서 거기 띄워 해놓고 그 저기 안 거기를 띄워 해놓고 그 사분음표 이어놓은 데를 쉬워줘도 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여기 심표가 없어서 굉장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높은 음으로 시작했다가 더 높은 음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풍월을 할 때 거기서 안 쉬어버리면 풍월이 나오겠어. 그지? 이 사분음표 심표를 쓴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사분음표 그 뒤에 그렇게 띄워 해놓고 붙어 있는 놈을 거기다 순표를 하나 커머를 띄워 해놓고 뒤에다 해놔갖고 적당히 그 도둑숨을 쉬어줘. 많이 쉬어도 되고 요량껏 띄워하고 많이 쉬어도 되고 덜 쉬어도 돼. 거의 숨자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 띄워하고 구박이 나오는 거네요. 띄워가 원래 띄워가고 그 사분음표가 구박제야. 근데 그걸 때를 요량껏 그거를 그 붙여놓고 내가 거기를 순표를 안 하고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심표를 안 하고 순표 처리하라고 하는 데는 거기를 재량껏 띄워를 빨리 해서 더 넉넉히 쉬어도 되고 조금 끌어서 약간만 쉬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그냥 음표 처리를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다면 그냥 한번 해보고 밀고 한번 나가보고 응?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숨을 안 쉬면 도저히 그 풍월을 폭발적인 힘이 안 나오지. 거기서 강하게 풍월을 강하게 낚고 쳐야 되는데 안 쉬어주면은 천하 없어도 그게 풍월이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만약에 하면 봐봐. 장강은 배를 띄워 장강은 배를 띄워 보라 하면
진짜 안 돼. 그리고 내가 또 장강우도 거기서 한번 쉬었잖아. 장강. 숨이 긴 거 장강우 하고 숨을 쉬어버렸잖아. 네. 거기도 그게 저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다가 장강우 뒤에다가 저기 도둑숨이 게임 커머 표시를 해놔. 이렇게 숨을 중간중간에 안 버르면은 폭발적인 힘을 낼 때 할 수가 없어. 악보에는 도둑숨. 코모가 저기 뭐야 도둑숨이야. 도둑숨 표시도 해요. 그럼 사부 악보에다가 안 하죠?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안 하죠. 도둑숨 표시는 보통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의 재량이에요. 거기가. 근데 잘하는 가수들일수록이 이런 공식적 악보를 주면 자기가 거기다 많은 표시를 엄청 많이 해요. 이거는 반절밖에 아니야. 거기다 막 다이내믹도 그려놓고 막 이 어떤 데는 막 순표 처리하고 어떤 데는 막 떠는 표시, 어떤 데는 악센트, 오만 것을 다 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살림장만. 예, 살림장만은 자기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일수록이 전문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소리에 그만큼 거기다 열정을 쏟은 거죠. 연구를 많이 했다는 표시고요. 장강우 배로를 띄워 부르시다. 장강우 배로를 띄워 실고 범범중요 떠나가니 그죠? 거기 보면 저기 우리가 조표를 떼어버리고 그냥 읽는다면 거기 보면은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표 있어도 A하고 저기 E를 저기 이어놨잖아. 떠나 까르지 이렇게 내려오란 뜻이야. 나를 떠나가니 이렇게 하라는 뜻이거든. 시작. 떠나가니 그렇게 가득 싣고 범범중요 떠나가니 시작. 싣고 범범중요 떠나가니 백굽 비겁뿐이로다. 백굽 비겁뿐이로다. 그러죠. 자, 이런데도 역량껏 저기 봐야 이거 어디까지나 이게 보조적 장치라는 것을 악보는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판소리는 이제까지 구전심수로 해왔고 그 많은 미분음과 또 그 많은 여러 그 음색이나 또는 뭐 다이내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저기 봐요 식임새나 다 여기다 하자면 악보가 너무 이렇게 막 구질구질하니 되지도 않고 그 음이 다 구현될 수도 없어 어차피. 왜냐면 그 음을 다 그려놓더라도 실제 그 음을 소리하는 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육자 아니면은 그 비교육자가 다른 데서 확인할 길이 없어. 왜냐면 절대 저기 뭐야 이 오선포에 그려진 것이 피아노 건반이나 어떤 다른 기타의 악기로 구현이 안 돼. 똑같이 구현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식임새 표시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놓고 선생님의 소리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건 보조적 장치일 뿐이야. 보조적 수단. 그렇지? 예, 보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소리가 없으면 피아노로 해도 그 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음은 기둥음만 실제 음이거나 기둥음조차도 어떤 것은 실제 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낼 수가 없어. 플랫 몇 개나 어떻게 4분의 1 플랫 뭐 10분의 1 플랫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의 1 플랫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반음, 그런 미묘하게 올라가는 그런 음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겨우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반음 정도잖아요. 반음, 4분의 1 반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반음이 그런 반음밖에 안 돼. 여기에 이 판소리에는 그런 반음 갖고는 어림택도 없어요. 그런 반음으로 돼간디요? 미세한 반음. 막 미세하게 뭐 어떻게 좀 내린듯 반듯 하고 이런 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분만 가지고 아 이렇게 표시를 했구나. 이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적 수단이라는 것만 아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소리의 실체와 악보가 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작업. 이게 이제 저기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이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선배들이 악보를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맨투맨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으면 기억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서 기억을 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나이 갈수록 다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젊어서 배운 선생님들도 하루에 날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 몇 번씩 이렇게 그 리와인드해서 이렇게 안 해주면 결국에 가서는 무대 못 써요. 예, 계속 그거 하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찾아서 연습을 해야지 하는데 옛날 선생님 뭐 녹음 듣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악보가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시 기억을 이렇게 불러드릴 때.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아주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회원님들은 저하고 이렇게 배우면 엄청 이게 안 잊어먹을 거예요. 판소리 독보법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판소리를 예 이해를 예 악보에 대해서 이제 훨씬 이렇게 저기 이해가 성음 잡기 예 성음 잡고 이러는 게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빨리 이제 이게 그 감지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런 좋은 이점이 있어요. 한번 해봐야죠. 어디에서 피파 곡종 인불견 시달 어디서 피파 곡종 인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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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청원 수봉청은 소상고적이방부로고 소상고적이방불호고 소상고적이방부로고 소상고적이방불호고 음풍일요호하야 음풍일요호하야 노호하야 노호하야 고가 짧잖아. 배구홍 배구홍이라 배구홍 배구홍이라 배구홍하라고 배구홍하라고 반절로 먹지 말고 그 점 8분음표잖아. 배구홍하라고 시작. 배구홍 그거야. 그렇게 배를 좀 늘려서 하라는 뜻이야. 배구홍시다 배구홍이라 그래야 이쁘게 그게 식임이 되지. 배구홍이 아니야. 배구홍이라 그래서 거기다 점을 찍어놓은 거야. 그 다 의도가 있는 것이지. 시작. 배구홍이라 저거 왔나
부근명쿠나 시장 절강일시가 절강일시가 일이 분명히 소리가 강보다 내려와 있잖아. 왜 근데 일시가 그걸 같은 음으로 하면 안 되지? 절강일시가 부근명쿠나 시장 절강일시가 부근명쿠나 이런 데서는 저기 뭐야 이런 거를 이 식임을 이렇게 밖에 표시를 못해야 부근 할 때 그렇게 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그 음을 써줘야 본 이렇게만 안 돼 부근시다 부근명쿠나 그렇게 그렇게 부근명쿠나 부근명쿠나 그랬죠 의미한 옛사당은 상산사그 시작 의미한 옛사당 옛사당은 옛사당은 상산사그 흔적인가 흔적인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웠지라?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부터지? 어디서? 어디서 비파곡종? 어디서 비파곡종이야? 아니,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득 싣고 범 백구 비거는 배웠던 것이었네. 네. 아항, 그랬구나. 네. 어디서 빕 파곡종 인불견 시장 어디서 비파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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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서 비파곡종 시장 어디서 비파곡종 인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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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딱 그대로 해야 돼 그 선생님이 딱 그대로 해요 인불견 인불견 소봉청원 소상 고적이 방부로고 소봉청원 소봉청원 소상 고적이 방부로고 소상 고적이 시작 소상 고적이 방불하고 그러지 금풍이 노하야 금풍이 노하야 분명히 해줘요. 그 꼬리 이런 거 다 실음으로 해놓은 것은 선명하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성낸조수 성낸조수 절강
일씨가 복은 명구나. 절담 일씨가 복은 명구나. 미한 옛사당은 상산사그 헌조인가. 미한 옛사당 옛사당은 옛사당 옛은 안 울려. 옛사당은 옛사당은 딱 그렇게 해야 돼. 딱 그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딱 그렇게 하셔. 어머니 것 막 달아 올리고 그러지 마라. 그 양반 깔끔하게 소리하시는 양반이요. 그런 것 어림없이 막 지 맘대로 하면 혼나. 흠미한 옛사당은 상산사극헌조인가. 시작. 흠미한 옛사당은 옛사당은 흠미한 옛사당은 시작. 흠미한 상산사그 시작. 상산사그 근저이긴가 시작. 근저이긴가 일호주 다진토록. 일호주 다진토록 다진토록 다진토록. 그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구질거리게 하지 말라고. 있는 대로 하라고 딱 해준 게 없는 놈을 왜 만두냐? 뭔 소린지 몰라 지금. 어? 감이 안 잡히지 우리가. 어떻게 감이 잡혀요. 예. 네. 어려운 소리가 처음인데 어떻게 오늘 처음 부르는 건데 벌써 맞아. 초견에 이만큼 하면은 사실은 나는 내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기대해. 우리 의원님들 엄청 잘한 거야. 왜냐면 다른 발에서 해봤더니 아이고 그냥 한말로 몇 번 해야 이 간지가 나오겠더라고. 어, 안 나와. 악보를 줬는데도 참 여기저기서 모호한 소리가 나더라고. 어, 모호한 소리가 나더라고. 막 여기저기서.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해도 내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거기를 보더라도 그것은 아니잖아.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잘한 거요. 잘한 것인데. 그거는 나중에 녹음한 걸 들으면서 봐야지. 아무나 하면 그 말씀을 어저께 어저껏이더라고. 남양님은 정신대도 없을 거야. 남양님이 어제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온 게 정신이 한 개도 없다고. 어. 집에 가서 복귀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나는 근데 보면서 연습을 계속 할 건데. 응. 내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클리어하게 해. 클리어하게. 느낌이 딱 와. 그래서 나한테 어디서 구질구질해서 성음이 하나씩 나오는 것은 누군지는 몰라도 막 구질거리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서로 길닦음이 서로 다르네. 그렇죠. 길닦음이 서로 다르네. 편한 앞에 어. 보시면서 하는 게 편한 분도 있고 저는 정신이 더 없고. 그렇구나. 네, 그런 사람 그런 양반들도 있고 더 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 같은 경우야 너무나 너무나 편하지만서도. 김소희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냥 뭐 그냥 거의 저 CD나 뭐나 한 번만 듣고 그냥 쭉 따라서 해버렸겠어. 그냥 뭐 앞에 누구 앞에 가서 안 배워버려 이런 걸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그냥 좋아버려. 그냥 아이고 나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좋았으면 해갖고 한 거예요.